철강제, 철근 코일 싣고 다니죠. 10번, 11번 정도 되죠. 네. NT100 윙이라고 이거 엔진 모니터예요. 엔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죠. 그냥 1년 반 정도 됐겠네요. 당진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하나가 한 사람이 달고 하면은 기름 절약할 수 있다고. 예, 제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니까, 효과를 보니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권했죠.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데서 많은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있으니까 달하고, 당진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제가 소개한 분도 몇 분 계시고 다들 잘 쓰고 있어요. 또 요즘은 뭐 기름 절약 많이 덕분에 할 수 있게 됐다고 인사도 듣고 그렇습니다. 연료를 억지로 그냥 짜주는 것 아니고 엔진에 걸리는 부하, 걸리는 힘을 모니터에 보여주고 그걸 그래프로 그려주니까 그걸 보고 운전하면은 최소한의 부하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고, 또 그러고 기름 연료가 들어간 양이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cc 단위로 뭐 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.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부하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, 그거는 도로의 오르막 내리막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필요는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,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요. 뭐 항상 고속도로는 좋은 길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길 자체는 바로 편한 길이 없다는 거죠. 항상 오른막 내리막이죠. 그 오른막 내리막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름이 절약되느냐 낭비되느냐 그런 부분들이죠. 처음에는 이거 기계를 보고 다니면서 막 천천히만 가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니까 예전 다니던 그 속도로 다니면서도 똑같은 그런 연료 절감 효과를 내게 되더라고요. 차이 많이 났죠. 이 기계를 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기름을 제대로 절약할 수 있다고 봐요. 월 기름 소모량 전체로 봤을 때 다른 차들에 비교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지금은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뭐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덜 들어간다고 봐요. 지금 기름값 비쌀 때는 한 150만원 정도 됐었죠. 기름값이 비싼데 기름 절약해가지고 한 탕 더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함을 하시는 동료분들께서 혜택을 봤으면 해요. 기름 아무리 절약한다고 뭐 잘한 사람 잘하겠지만 절약한다고 해서 그게 한계거든요. 이게 오토차일수록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. 오토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본 오토는 승용차 오토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화물차의 오토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오토 차량으로 제대로 잘 기름을 절약해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된다고 봐요. 작년, 재작년부터인가 90km의 속도가 다 묶여요. 묶여서 차가 나오는데 제대로 운전을 절약 운전이라든가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만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은 그 차의 장점을 100% 활용해서 잘 써먹을 수가 있겠죠. 뭐 모니터에 엔진에 걸리는 부하라든가 RPM 숫자로 나오고 또 연료가 들어가는 양 자체가 cc 단위로 나오게 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속도로 갔을 때 연비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계산이 바로 된다는 거죠. 아, 기름을 이만큼 절약하고 가는구나. P값이 높았을 때는 아유 이거 기름이 연료 소모가 많구나 그래서
절약할 수 있게끔 경각심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서로들은 뭐 모니터를 보고 지금 내가 기름을 얼마나 절약하면서 갈 수 있나 생각하면서 가면 소름이 없어지죠. 주행 기록이 나오는 거죠. 운행 시간, 또 연료 사용량, 이렇게 봤을 때, 아, 한 시간 동안에 기름, 연료를, 몇 리터를 소모했구나. 또, 운행 과정에서, 얼마나 절약을 했었나, 아니면 좀 낭비하면서 했었나, 좀 낭비가 심했다고 생각하면 반성할 기회도 되고, 잘했다고 생각하면, 아, 패턴을 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.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, 주행 기록을. 1000개까지 주행 기록이 있죠. 한 6개월 정도에 주행 기록이 남게 되는 거네요. 예, 요런 제품이 차에 장착되어 나온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고,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, 그런 것조차도 자동차 회사 메이커에서 교육이 돼서 나와야 뭐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DCV 개발하느라 고생하시고 또 교육시켜 준다고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하는데 DCV도 저같이 혜택 보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게끔 공부 잘해서 또 DCV 회사의 발전과 또 화물 운전자의 또 발전에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용하시겠고.